파일럿 선생님들이 비행기 타면 영어로 자,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네. 뭐, 저희 뭐, 레이슨 젠틀맨. 네, 진짜 영어 나오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오늘 날씨가 조금 기상이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런 거 있죠. 그쵸. 좀 한번 아버님 그, 저, 옛날 추억을 더듬으시면서 그, 비행기에서 하듯이 한 번. 앞에 조금 한 번. 아, 이거 쑥스럽네. 아니, 아버님. 레디즈 앤 젠틀맨, 웰컴 투 아워 빌리지. 설문동. 빌리지. 예. Enjoy every circumstances and enjoy the human relation and so on. 설문동에 오늘 예, 환영하신다고. 인조이 하시라는. 이게 기내식이 너무 좋아요, 아버님. 이거 기내식에, 이게 기내식에 딸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반찬 많은 기내식이 처음이에요. 퍼스트 클래스야. 아버님, 이제 전 세계를 다 가보셨겠네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80년대에는 제가 이제 근무하던 항공이 유일한 항공사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는 여객기는 루트 파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 901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좀 많이 다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90년대 이후에는 워낙 그 좋은 여행을 많이 하신 분이 많이 또 뭐 이경규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대사자분들도 그렇고 다 좋은 여행을 그렇죠. 많이 하셨죠. 네. 저는 아버지가 영국 출장 가셔서 70년대 저도 이미 영국 4년 살았고요. 어머니가 일본 분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때 이렇게 갔다 갔다 하면 일본도 자주 가고. 요즘은 축구를 좋아해서 레알 마드리드 경기도 세 번. 마드리드. 너 저는 여행 많이 못 가봤어요. 신혼여행을 좀 오래 갔다 왔죠. 한 달 정도. 결혼하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저는 파리로 한 달 정도 신혼여행 갔었는데 오, 그때 좋죠. 되게 좋았어요. 예예. 예.